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우리 네. 미스터마켓 2022의 저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장이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네, 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그건 그쪽 동네 얘기 맞죠? 해버렸습니다. 해버렸습니다. 더 밑에 쪽 아니야? 겉대전에서 뭐라 그럽니까? 아, 이거요. 이슈 장 가요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장 굴러가요. 자, 장 봐요. 네. 자, 오늘 이제 주식시장 약세 출발 좀 했는데요. 2985포인트 코스피가 20포인트 정도 일단 하락하면서 뭐야?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빠졌어요? 오늘 이제 나스닥이 좀 많이 빠져서 영향을 좀 받고 있고요. 오늘 한 지금 야, 하나 또 하나 빼고 아니 왜 이렇게 극단적이죠 저는? 그리고 코스닥은 그래, 마이너스 좀. 6포인트 정도 예. 다 그래, 양시장 뭐 비슷하게 출발을 했고요. 전업종 다 빠지는 것 같아 거의. 네. 현재 지금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하이닉스 이런 이제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정도만 좀 버티고 있고 대부분 좀 빠지고 있고요. 현재 그래도 오르는 기업은 현대글로비스가 어제 뭐 일부 공급 계약 이슈가 좀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2.7% 정도 올랐고 네. 미국에서도 그 백신주가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2%. 우리 염이사님 좀 좀 비춰 주세요. 말은 염이사님이 하시는 아, 우리를 비추고 있어. 네. 네. 그래서 한 2% 정도 바이오사이언스도 올랐고 그리고 SK텔레콤이 한 1% 정도 반등하고 있고요. 일부 이제 헬스케어나 통신주들이 조금 오르는 모습이고 오늘 그 현대중공업 주가가 좀 가장 안 좋은데 한 5% 어제 사실 이제 패소를 한 거죠. 그 통상임금 그랬더라고요. 네. 상여금 저 통상임금 네. 포함하라는 다시 거죠? 이제 2심으로 파기환송해 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비용 부담 때문에 어제도 좀 주가 빠졌고 근데 오늘은 또 빠지는 이유가 보유해수 물량이 오늘 해제가 돼요. 한 4% 정도가 오늘 또 해제되는 좀 수급 이슈가 있어서 현대중공업 예 네. 그래서 오늘 한 5% 가까이 주가 아이고.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뭐 SKC 뭐 LG전자 이런 기업들이 한 1% 이상씩 좀 빠지고 있는데 미국하고 좀 비슷한 게 미국도 좀 경기 민감주나 금융주 자동차는 크게 안 빠졌거든요. 오히려 좀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어서 애플 뭐 테슬라 이런 게 많이 빠졌잖아요. 네, 성장주가 빅테크, 네, 맞습니다. 금리도 빠졌던데 금리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근데 보니까. 이제 결국 긴축으로 간다 이 부분 때문에 결국 이제 빅테크 기업들 그동안 또 올랐던 가격 부담까지 겹쳐서 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다우는 안 빠졌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네, 보합에 끝나서. 오늘 국내 증시도 좀 흐름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짜리가요. 1.42야. 네. 10년 국채가 1.42라. 1.4 깨질랑 말랑하고 오히려 이게 다 반영했다는 거지. 네. 미국 그 기준금리 인상 내년에 뭐 두 번인지 세 번인지 뭐 네. 그거 다 반영하고 지금 진행되니까 네. 과연 이 금리가 성장주 더 하락시킬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좀 빌미가 된 것도 같아요. 이제 어제 또 영란은행이 그 금리를 올려버렸잖아요. 0.1%포인트. 네. 결국에 이제 약간 이제 밸류 부담 생긴 기업들 좀 일단 회피하자 이런 심리가 미국도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제가 미국 장 보면서 느낀 게 미국이 망가진 게 아니라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뀌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도 뭐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보시면 지금 코스닥에서 뭐 LNF나 뭐 첨보라든가 2차전지 소재가 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쪽도 올해 내내 좋았던 섹터니까 이쪽이 좀 빠지는 모습이고 반대로 오늘 보면 뭐 에이스테크 같은 뭐 통신 장비라든가 일부 바이오 쪽은 빠지지 않고 오히려 오르는 모습도 좀 보여요. 네. 그래서 좀 많이 하락했던 기업들은 좀 오히려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고밸류 기업들의 좀 하락이 한국도 비슷하게 나와주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들이 오늘은 좀 매도로 전환이 됐는데 아직은 매도 규모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크진 않은데 그래도 일단 전기전자 쪽에서 오늘 168억 정도 순매도가 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부담인 것 같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들이 오늘은 일단 좀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데 전기전자 위주로 조금 매수가 들어옵니다. 연기금, 금융투자. 그래서 현재 수급성은 조금 중립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외국인들 파생 포지션은 일단 오늘 선물 쪽에서는 일부 또 매수가 들어오고 콜옵션을 좀 사고 있어서 파생 쪽은 아직은 좀 이제 위쪽 방향인데 뭐 장중의 흐름은 좀 체크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섹터 쪽으로는 일단 그 통신 업종이 이제 방어주로 부각이 되면서 좀 강세 보이고 있고 오늘 게임주가 사실 성장주인데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거든요. 게임 일부 기업들이 근데 왜 그러냐면 SNK라고 일부 이게 그 SNK 중국계인가 일본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본 네. SNK는 그 가끔 오락실 가면 옛날에 그 딱 올라가면서 SNK 그 뭐예요? 뭐 오락실 게임 만들던데 뭐 그런 거 맞죠? 막 이렇게 뭐 스트리트 파이터 이런 거 만들던데요. 네. 근데 이 회사를 한 이제 그 일렉트로닉 디베 그러니까 제 이름은 정 기억 안 나는데 한 이제 그 회사가 공개 매수를 한다고. 우리나라 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 같진 않고 외국 회사 같은데 이 전자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저 정확하게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공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SNK 지금 주가가 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사실 그 2만 원이 안 됐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오늘 지금 상한가 가서 2만 7천 원인데. SNK 우리나라 회사예요?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 SNK가 옛날에 전 그 일본에 그 저 오락실 게임 만드는 회사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이제 SNK가 여기가 지금 최대 주주가 일렉트로닉 게이밍 디벨롭 먼트라는 회사가 있고요. 내가 지금 33.3% 갖고 있는데 나머지 이제 소액 주주들 물량 있잖아요. 이걸 다 공개 매수 상폐시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에 사주냐면 37,000원. 지금 얼마인데? 지금 27,000원 정도 하니까. 이런 회사 또 없어요? 갑자기 안 쓰고 없어. 땡기네. 만 원씩 주고 만 원씩 더 주고 상폐시켜? 그러니까 상폐시키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주주분들한테는 좋은 상폐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비싸게 사주니까 37,000원이니까요. 예, 그래서 어제 종가가 2만 천 원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오늘 바로 상한가로 출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오늘 게임주들 주가가 좀 일부 기업들이 좀 강세 보이는 것 같아요. 맞네요. 그 SNK 코리아가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예전에 그 킹 오브 파이터라고, 아 그 장풍 많이 날리던 게임이 있습니다. 그거랑 사무라이 쇼다운이라고, 그 이렇게 일본 사마이들 나와서.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존에 알고 있는 거를 얘기해 이렇게 뭐 인터넷 찾아가지고 막 기존에 알고 있는 걸로 얘기하면 방송 내내 조용해야 됩니다 저는 그때 찾은 걸로 들은 걸로 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렇지 참. 네. 검색 능력 검색 능력은 최고인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참. 네. 그런 회사입니다. 네, SNK. 그래서 오늘 급등했고 또 NHN은 무상증자 결정해가지고 오늘 10% 오르거든요. 그래서 다 이 게임주들이 오늘 좀 호재가. 많이 나오고 넥슨 GT도 뭐 합병 이슈가 있어서 15% 오늘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게임 업종 이제 개별 이슈로 반등을 하고 있고요. 회복하네. 네. 반도체 쪽 회복하면서. 네. 그리고 은행주도 오늘 괜찮습니다. 미국에서는 금융주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국내 은행주도 뭐 JB금융지주나 우리금융 중심으로 반등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해운주도 분위기 좀 괜찮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HMN 대한해운이 반등하고 있고 뭐 비철금속 손해보험 경기 민감 섹터는 그래도 분위기가 시장 흐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양호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대부분 좀 빠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좀 안 좋고요. 그다음 MLCC라든가 폴더블폰 뭐 현대중공업 좀 약간 빠지면서 조선업종이 하락을 좀 하고 있고 엔터테인먼트 이런 기업들 그래서 일단 성장 기업들이 좀 대부분 게임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네. 미국에 비해서는 그래도 한국은 뭐 나스닥 오를 때 그러니까. 이제 오르지 못하다 보니까 뭐 하락 충격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하고 요즘 좀 다리가죠. 네, 뒷꺼풀인데요. 미국 많이 오른 날 우린 조금 오르고 요즘에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빠지는 날 우리가 버텨버리고 막 그렇게 네. 되더라고. 어제도 나스닥 2% 올랐는데 장중에 거의 보합까지 한번 밀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한국은 좀 장 초반만 영향을 받고 네네. 장중 흐름은 좀 따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그새 뭐 태반 빨갛게 됐다. 아까 하나도 없더만. 아 이게 This is the invest입니다. 이게 투자라고? 이것이 바로 투자입니다. This is 제가 덜을 붙였죠. 네. 부정관사가 아니라 정관사 덜을 붙인 이유는 이것이 바로 그 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투자는 어쩌면 아닙니다. 저 뭐 오늘 너무 방방 뜨지 않겠습니다. 네.
아, 역시 종목을 잘 골라야 돼요. 이게 처음에 잘 골라야지 잘못 고른 거를 자꾸 바꾸고 줄이고 비중 늘려봐야 그게 답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잘 골라야 됩니다. 그게 퍼스트 스텝이에요. 그 여미사님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처음에 잘 골라야 된다. 네. 따라해볼까요? 처음에 잘 고르자. 처음에 잘 고르자. 고르자. 좋습니다. 네. 자. 아, 우리 따라하는 우리 뭐냐, 진짜. 아, 이런 씨. 아니, 묘하게 매력 있는데, 이거. 그 따라하란다, 따라하고 있어, 둘이서. 아, 같이 또 가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좀 견조하게 좀 그래도 오전 좀 흐름은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현재 오늘 그 증시 일정은 이제 미국이 아까 뭐 박병철 원장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서 좀 일부 변동성은 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장 마감할 때 FTSE 지수 리밸런싱이 있어요. 그래서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SKI 테크놀로지, HK 이노웨인이 이번에 신규 편입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전쯤에 좀 발표됐던 건데 오늘 이제 그 지수 리밸런싱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편출되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 기업은 근데 MSCI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비중이 좀 작기 때문에 네.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대체 한 9대 1쯤 되죠. 네. 전 세계 펀드가 추정하는 게 한 FTSE가 1이라면 네. MSCI 한 99 정도 되죠. 네. 네. 그리고 보고서 몇 개만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오늘 은행주 괜찮은데 SK증권의 그 구경의 애널리스트가 은행주의 글로벌 동조화가 더 강해졌다. 그래서 은행주를 보실 때 국내 뭐 금리나 사실 이제 뭐 국내적 요인보다 외국 그 미국 은행주를 많이 따라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성격이 강해지고 있는데 증시에서 은행주의 성과와 금리의 민감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 미국 은행주와 한국 은행주의 주식시장 성과가 거의 지금 비슷해지고 있다. 특히 금리와 상관관계가 지금 0.77인데 뭐 쉽게 말하면 닷새 중에 나으른 은행주가 금리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네네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도 은행주의 성과가 금리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는데 상관관계가 0.8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이제 동조화되다 보니까 은행주가 우리 한국만의 이슈로만 움직이지 않고 네. 어쨌든 미국 글로벌 금융시장 움직임과 같이 가니까 은행주 투자하신 분들은 꼭 미국의 금융시장 동향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은행주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금리, 물가, 테이퍼링인데 이 세 개가 다 사실 금리에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금리가 은행주를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변수다. 그래서 지금 미국 SK증권에서 추정하기로는 내년 6월부터 2년에 걸쳐서 총 6번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미국 금리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금리 상승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 업종을 좀 비중을 늘리자. 이런 쪽 의견이고 단기 시장 금리가 좀 하락하면서 은행주가 힘을 못 쓰고는 있지만 긴 호흡으로 보면은 결국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은행주의 강세를 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 좀 비중 늘려보자는 네. 그런 의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장과 좀 반대로 움직인다면 이게 잘한 겁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지는 날 예를 들어 제게 대체로 올라가고 기분 좋지? 기분 좋은데 시장이 올라가던 날은 계속 떨어져요. 아니 그렇게 되면 제가 혹시 뭘 잘못 고른 겁니까? 그게 이제 시장이 보통 오를 때는 이제 대형주 아니면 이제 보통 이제 경기 민감주 이런 쪽인데 요새 보면 시장 빠질 때 오르는 기업들이 있어요. 네. 최근에 보면 그게 이제 대표적 경기 방어주거든요. 음식, 통신. 한참 고생했다는 얘기지. 네. 나는 경기 방어주도 아닌데 수익 나는 수익 방어주 같아. 자기 방어주. 자기 특징이 한참. 한참 고생한 종목들이라는 거야 이게. 더 이상 안 빠지는 네. 거예요. 바닥이란 바닥. 예, 바닥이라서. 아, 많이 누나다님이 격려금을 주셨네. 아유 고맙습니다. 귀여운 새 남자. 귀여운 새. 2만 원. 진짜 내가 한번 얘기했지. 내가 제일 듣고 싶은 게 귀엽다는 얘기라고. 아 그런 얘기를 못 들어보셨구나. 아, 전혀 못 들어봤지. 아 또 장남으로서. 네. 네. 장남 막내야 나. 아 그래? 막내. 여기서 장남이지 여기서. 우리 집 막내입니다 내가. 아, 그렇습니까? 장남 같은 막내라서 그렇지. 아... 네? 네 장남 아니고. 우리 집사람 시집 와서 그랬잖아. 나 막내한테 장가 시집 온 거 맞아요? 네. 자, 감사합니다. 많이 네. 누님. 네. 연세가 어떻게 되셨을까? 한 70? 60? 본인이 많이 누님이라니까. 누나 고마워. 땡큐. 뭐라 그래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또 뭐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아니 땡큐 다음 뭐라는 땡큐 누나 아 땡큐 누나 누나가 뭐냐 누나는 이제 시스터 아닙니까 시스터 넘어가 네 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전망인데요. 그 하나금융투자 이재선 애널리스트가 그린 텍소노미라고 이제 다음 주에 좀 주목할 변수 적으셨는데 첫 번째가 이제 다음 주에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 발표되거든요, 한국에. 근데 이 10일까지 데이터는 20.4% 증가해서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또 한 가지가 아마 다음 주에 발표할 것 같은데 이게 블룸버그에서 이제 기사가 나왔던 건데요. 이후에 텍소노미 기준안이 확정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녹색 산업을 이제 분류하는 체계예요. 여기에 뭐 신재생 에너지로 뭐 태양광, 풍력도 들어갈 거고.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이슈가 원자력을 여기다 넣을 거냐. 이게 좀 가장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이 탄소 배출량이 좀 낮은 에너지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 안정성 우려가 좀 높다 보니까 국가마다 생각이 다소 좀 상이한 게 사실이고 프랑스는 6개 원전 건설 검토를 일단 발표를 했는데 독일은 강력하게 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난 이제 기후변화 회의에서 탈원전을 일단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국마다 좀 정책들이 좀 다른데 만약에 EU가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를 한다면 이게 글로벌 표준이 되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국가들의 이제 녹색 분류 체계에 영향을 좀 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원전 개발이 만약에 허용이 되면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도구가 추가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좀 탄소 배출 허용 총량이 추가적으로 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출권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대요.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 당연히 이제 원전주들한테도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정확히 발표할지 몰라요. 이게 블룸버그 기사다 보니까. 네. 근데 다음 주 22일 날 발표 예정이라고 하니까 원자력 발전주나 이제 친환경주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그거 하면은 친환경주는 안 좋은 거예요? 친환경주는 약간 좀 부정적일 수도 있는 게 왜냐면 이제 원자력 발전이 들어가면 네. 이게 대안주가 돼버리거든요. 사실 그렇죠. 약간은. 그래서 장기 흐름은 관계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약간 이제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전주는 좋겠죠. 또. 있잖아. 원전주 없어? 원전이 뭐였죠? 두중. 아. 네. 두산중공업이 원전주. 그거 제 익절했잖아요. 익절했어? 익절하셨어요. 와. 여러분. 지금 몇 분이지? 47,369분 일동 박수 한번 칩시다. 저프로도 6천한 게 있네. 아니 그, 야 전국에 지금 43,000명이 박수 쳤어. 아 그때 말씀드리지 6절. 않았나요 제가? 아 했나? 1.6%인가 먹고. 1.6%. 네. 그 증자 전에 그러면 정리를 하신 거예요?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이 그 후에 좀 급락이 버렸거든요. 두산 인프라코어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두산 인프라 하면 주중목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정프라 코어를 제가 이제 매수를 했죠. 네.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마치 내가 숨겨놓은 자식처럼 두산 중공업이라는 애가 저의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아마 두산. 내게로 온 거지. 뭐 모르겠어요.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분할됐어요. 예. 아, 분할됐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갑자기 두산 중공업도 생기고 두산 인프라 코어도 생기고 오, 땡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두산 인프라 코어가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를 이름 바꾸면서 지금 마이너스 56%를 기록 중이고요. 마이너스 56%. 예.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아 그리고 이제 그래갖고 뭘 입주했다는 거야. 아, 두산 중공업은 그래서 약간 제가 1.6% 수익이 맞아요. 들어온 거. 아. 그렇죠. 들어온 거. 그렇지, 그렇지. 예. 그걸 이제 제가 파는 게 맞고. 파셨구나. 와 나는. 두산 인프라코어가 저한테 이런 아니 그러니까 두산 그러니까 인프라코어하고 두산 중공업하고 이렇게 퉁치면 그러면 한 마이너스 한 40% 된 거네. 40. 아 박수 치소. 박수 안 되지 이거. 아 그게 빨간색 되니까 막 너무 좋아갖고 일단 많이 팔고 일단 싶더라고요. 예, 빨간색 바뀌는 순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 근데 많이 회복했다. 아 그래요? 시장이? 네 지금. 아 그럼 또 내 거 떨어지겠네. 아이고야. 이게 보면 오늘 뭐 반도체나 성장주 일부 약간 빠지는 거 제외하고는요. 코스피도 보면은 시총 한 이제 12 이하권에서는 거의 다 올라가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래서 지수는 좀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확실히. 네.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이 성장주가 많다 보니까 좀 더 부진한 편이고요. 그러네. 네. 하여튼 방심하지 말자고. 네. 끝까지 10월 30일까지 아니 잊고 있었는데 자꾸 얘기하고 또 생각나잖아. 두산이 부럽고. 아 정말 아 이런 투자는 이제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스마트한 투자로 완전히 방향을 바꿨어요. 지금까지 좀 제가 생각해도 약간 조금 너무 무식 혹은 뭐 그냥 너무 그냥 감정에 휘말려서 아니 근데 자기가 내가 볼 때 이런 것 같아. 이제
눈이 떠진 거야. 그러니까 뭐 맨날 뭐 사실 뭐 초장에는 나한테 후사리 많이 먹었거든. 네네네. 이렇게 개념 없냐. 근데 이제 저녁도 혼자 하지 뭐 또 뭐 최준영 박사도 계속 만나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생긴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때에 종목이 많이 보여. 그러니까 종목이 늘어나게 돼 있어. 네. 어?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시절을 지나면 종목이 줄게 돼 있어요. 아, 줄어요 이제 또. 내가 이걸 왜 샀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딱 그 확장기인 것 같아. 네. 굉장히 이때가 이제 가장 그 건강한 조정이 있을 때죠. 제 개인적으로는 네. 건강한 네. 조정. 돈으로 막는 거야. 계좌 조정은 다 수업료 내는 거죠 이게. 그렇지, 돈. 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저처럼 수업료 내지 마시고 메리츠 겨울학길 들으시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까. 아이고야. 자. 그리고 또 리포트 있습니까? 아니, 다 했어요. 하셨습니까? 네. 벌써 오늘은 이제 시장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외국인 수급이 좀 괜찮거든요. 400억으로 좀 매수가 전환됐는데 보면 전기전전 팔아요. 제일 많이 샀던 건데 이쪽을 줄이고 지금 민감주 사기 시작하고 있어요. 뭐 자동차, 조선, 금융, 해운, 통신 뭐 이런 쪽인데 그러니까 약간 미국 스타일로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네네네. 외국인들도 약간 색깔에 좀 맞춰서 좀 포트폴리오 변경을 일부 하고 있다. 그래서 코스피는 이러면 좀 견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코스닥은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약간 코스피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만 봐서는. 네. 네. 아니 그냥 좀 더 합시다. 오늘 금요일 이때 뭐. 아유 넷마블 고맙습니다. 몇 시에 미팅 있더라. 하여튼. 미팅 할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아니, 본인 미팅 시간에 우리를 맞춰요. 아 오늘 점심 약속 밖에 없네. 네? 오전에 뭐 일정도 없는데 네. 양전 할 때까지 매우 달려. 아 이분 우리 시청자분들도 가셔야죠. 네. 아니 뭐 시청자분들이야 뭐 판단하시는 거지 뭐. 뭐가 문제야. 아니 미국 나스닥 2.몇% 폭락했는데 어? 코스피 플러스 나는 거 보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 와 막 금일. 아 그렇잖아. 예, 그럼 저 공지사항 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이한웅 본부장님 조금 아까 이제 시간이 없어서 좀 다 못 하시고 가셨는데 이한웅 본부장님 그리고 박성진 대표 또 슈카 또 저희 3프로가 함께 우리 주린이 분들을 투자 잘하는 투자러로 레벨업 시켜주는 그 강의를 아, 나무 나무 네. NH 투자증권 그 나무 앱에서 네. 네. 보실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게 내년부터 돈 내고 봐야 된다는데. 내가 알기로는 네, 무료 올해까지 보면은 공짜라는 거 아니에요? 네. 빨리 보세요, 빨리. 아니 내 얼굴이 맨 가운데인데 내 이름은 얘기 안 하나? 저기 다섯 명 중에 내 얼굴이 제일 크잖아. 아 이런 아 형님들 강의 하신 거예요? 강의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네, 뭘 했지. 도움 말씀을 좀 주셨고. 네. 송프로도 있구만 저기. 저희 가서도 이제 진행만 했어요. 진행. 네. 네 우리 이한웅 본부장님, 뭐 네. 박성진 대표 등등 아주 쟁쟁한 분들의.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왔다 저기. 약간 저 느낌이 뭐가 있냐면 그 어벤져스 같은데요. 그래? 영화 어벤져스 느낌이 좀 나는데요. 아. 이제 여미사님도 왔어야 되는데 경쟁사라서 못 온 거야. 아, 저는 뭐 할 수 없어요. 저희 증권회사 직원은 없잖아. 아 그렇구나. 네. 증권회사 직원은 없잖아 저기. 자 NH투자증권 나무 앱을 통해서 무료로 한번 보신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지금 0. 아직은 플러스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도한다고 될까요 이게? 아니요. 괜히 여기서 더 나라고 가면 괜히 우리 책임만 더 커지는 거 아닌가요? 슬슬 그러면 다시 해야 되나? 자, 열심히 노력했지 뭐 사실 이 네, 정도면. 네, 우리 또 뭐 인디언 기우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요 정도로. 네. 아, 우리 염승환 이사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네. 네. 그리고 다음 주도 뭐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 개미지요. 네. 아 근데 우리 염이사님은 아 진짜 내가 딱 이 외모나 이렇게 옷 입은 게 그. S그룹이나 L그룹 그 상무님 이상 되는 그 자태가 딱 나오더라고. 아, 그래요? 네? 이미 우리 한번 세 명 봐. 한번 비춰 봐. 세 명 행색이 여기는 아. 완전히 이제 그 상장사 임원 탁 냄새가 나잖아. 아. 우리는 우리 누가 하나 주문 그냥 감사해 얻어 있고. 아, 그러네. 그지? 이게 상장사 임원들은 상장사 임원은 약간 저 딱 해서 일부러 약간 젊은 임원들은 타 일부러 안 하잖아요.
오히려 딱. 아, 요새 맞아 저희도 바뀐 게 원래는 주중에 항상 이제 타이를 했는데 작년부터 노타이로 바꿨어요. 예, 아 멋있다. 아 근데 확실히 슬림하고 네. 그러니까 그 패브릭 좋아 보입니다. 네, 보니까 네? 임원으로 치자면 사실 저도 대표인데. 회사가 규모가 아 규모가 좀 차이가 있군요. 네. 아, 연말에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상품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표. 무슨 상품은 옷이요? 네. 아 옷은 괜찮아요. 괜찮아? 저는 옷은 헨리 코튼 아니면 에드와르도 두 개로 딱 끝냅니다. 갤럭시는? 갤럭시는 외출용이죠? 아 갑자기야. 아 깜짝 놀랐네요. 영업 역시 영업 정신 투철하시네요, 네. 진짜.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이사님 멋진 우리 염 이사님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